영채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아버지가 이러신다고 제가 대학 포기할 줄 아세요? 포기 안 하면 네가 어쩔 테야?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뭘 해주셨다고 제 앞길을 막으려 하세요? 아버지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네가 누구 땜시 태어났고 누구 덕에 밥 먹고 누구한테 돈 따서 학교를 댕겼어? 아버지가 돈 벌어 우리들 학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네 애미가 돈 벌어 학교 보내주디? 맞아요. 엄마가 학교 보내준 거죠. 엄마가 뼈 빠지게 농사지어 걷어들인 곡식 아버진 돈으로 바꾼 수고받기 더 하셨어요? 뭐야? 저보다 공부도 무용도 못하는 조수이 오늘 교수 레슨 받으러 서울 갔어요. 자식을 낳아놓으셨으면 수희 아버지처럼 아버지 노릇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서 널 동그랗게 듣고 애비한테 대들어? 네가 이런다고 애비가 너한테 질 줄 알아? 전 언니가 아니에요. 언니는 아버지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총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전 언니처럼 안 살아요. 절대로요. 손님 오셨는데요. 형님, 저예요. 큰일 났어요, 형님. 넋 놓고 있다간 우리 누나 놓치고 말겠어요. 종태 얘기라면... 박종태 같은 게 아니에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강력한 라이벌? 누군데? 상공회의소 소장 아들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육사 나온... 정준수? 형님답지 않게 뭘 망설이고 계세요? 조수영 하면 박력 아닙니까? 종태 같은 놈은 단칼에 날려버리시고 우리 누나 확 잡아채시라고요. 이것도 집어넣어. 뭐예요? 미식가리. 간식으로 먹어. 한참 때 절밥만 먹고는 배고파서 안 돼야. 산속에는 추울 텐데 내복이랑 챙겼냐? 예. 어서 오세요. 어떻게 남의 이름을 팔 수가 있죠? 내 이름 됐으면 나왔겠어? 앉아. 근무 중이에요. 잠깐이면 돼. 중요한 얘기야. 변명 같지만 다른 사람 행세할 생각까진 없었어. 여직원이 지난번에 왔던 사람이냐 꼬치꼬치 물어서 전화에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 불쾌했다면 사과할게. 위티 더블로 한잔하고 뭐 마실래? 아무거나요. 커피 주세요. 네. 뭐죠? 중요한 얘기란 게?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저기 송영선 씨. 어머, 방금 만나러 나갔는데. 누굴 만나러 갔는데요? 대기 전화한 분 아니에요? 양가 집안끼리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굳이 중매장이 중간에 끼어놓을 필요 없잖아. 내가 직접 영선이 부모님 만나 청혼하겠다는 얘기야. 지난번 얘기했을 텐데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종태일은 잊어버려. 없었던 걸로 할게.